좋은 때. 언제가 좋은 때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지금이 좋은 때라고 대답하겠다. 언제나 지금 바람이 불거나 눈비가 오거나 흐리거나 햇빛이 쨍한 날 가운데 한 날. 언제나 지금은 꽃이 피거나 꽃이 지거나 새가 우는 날 가운데 한 날. 더구나 내 앞에 웃고 있는 사람 하나, 네가 있지 않느냐. 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시 좋은 때를 낭송해 드리면서 인트로를 열어봤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 도서는 풀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인 나태주의 에세이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입니다. 사흘만 산다고 하여 장례 준비를 할 정도였으나 이후로 16년을 더 살아온 나태주 시인은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말합니다. 기적은 당신 몸속에 있다. 우리는 수많은 날을 그 기적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 하지만 암흑같은 날들이 다가올 때 그 기적은 나온다. 내가 기적이고 당신이 또 기적이다. 우리들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1년 365일이 하루같이 기적이다. 그래서 난 말할 수 있다. 지금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것이다 라고요.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다. 난 오늘 무엇이 기쁜가? 무엇보다도 오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 물 마실 수 있어서 기쁘고 음식 삼킬 수 있어서 기쁘다. 새삼스레 한국말로 시를 쓰는 사람인 것이 기쁘다. 살다 보면 맑은 날이든 굳은 날이든 만난다. 그날들이 나는 몹시 좋다. 오늘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 참 좋다.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생각이 내키면 새로 산 자전거를 비벼 타고 우체국 사서함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갈 수 있어서 기쁘다. 가끔은 DP점으로 페이퍼 사진을 뽑으러 가고 CD 가게에 들러 새로 나온 CD 한 장을 사올 수 있어서 기쁘다. 끼니 때 잔치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집에 오는 길에 은행이나 문구점에 들르거나 파리바게트에 들러 내가 좋아하는 소보로 빵이나 슈크림 빵, 몽둥이 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다. 이런 것들이 어찌 기쁘지 않을까.
내가 찾아가는 우리 집. 우리 집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랴. 집에 식탁이 있다는 사실. 내가 앉아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 앉은뱅이 책상이나 컴퓨터가 있다는 사실. 오디오 세트와 책들이 있다는 사실이 몹시 기쁘고 고맙다. 연두빛 녹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닭이 세트가 있어서 지인들이 사준 아직 개봉하지 않은 몇 통의 녹차가 있어서 더없이 기쁘다. 아파트 거실에 앉아있으면 커다란 유리 창문으로 앞산이 그대로 보인다. 그 위로 열린 하늘이 또 고스란히 내 집 마당처럼 건너다 보인다. 비 오는 날은 비 내리는 것이 보기 좋고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것이 보기 좋다. 눈이 내리는 풍경은 더 말할 것이 있으랴. 식탁에 앉을 때 난 바깥쪽을 바라보고 앉고 아내는 유리창을 등지고 앉는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아내 얼굴을 마주하며 바깥 풍경에 눈길을 줄 수도 있다. 아내와 아내 등 뒤로 보이는 풍경은 그대로 아름다운 그림이다. 그것도 사계절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고 변하는 그림이다. 나는 그림을 가만 앉아 보는 게 기쁘고 감사하다. 생각하면 무엇 하나 기쁘지 않은 게 없다. 산책길에 마주치는 나무 한 그루, 풀꽃 한 송이 내 앞에 있다. 그 존재는 그 존재로 감동이요, 축복이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 애워싸여 살고 있는가. 내가 이름을 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겐 기쁨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보내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은 기쁨이고 덜어 보내는 육필 편지는 더욱 큰 기쁨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부모님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흩어져 살고 있지만 맹자 말씀대로 형제들 무탈함이 어찌하니 기쁘랴. 오랜 세월 함께 부대끼며 사느라 늙어버린 아내는 나에게 얼마나 든든한 삶의 동지인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들 아이와 딸 아이가 있다는 건 또 얼마나 커다란 마음의 위안이며 축복이겠는가. 병상에서 6달 넘게 죽음의 터널을 지나왔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 마음 졸이며 눈물 뿌려 기도했던가.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 아주 많은 사람이 마음을 모아 하늘에 통사정하듯 기도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도 그 많은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는 없었던 모양이다. 그 기도에 마지못해 응답해 주셔서 나에게 잠시 지상에서의 휴가를 더 주신 것이다.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건 확실한 인생의 중간 결산이었다. 자기가 타인으로부터 진정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보다 행복하고 기쁜 시간은 없다. 그것도 아무런 사심이 없고 계산 속이 없는 사랑일 때 더욱 그렇다. 그냥 좋아하는 거 하세요. 우리는 가끔 특별하고 커다랗고 새로운 것에만
의미를 두면서 살아간다. 익숙한 것, 조그만 것, 낡은 것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게 가까운 것, 평범한 것에는 관심을 주지 않다 보니까 사는 일이 시들하고 몸이 건조하다. 특별한 일이, 커다랗고 새로운 일이 매일 생길 순 없다. 무슨 일이든 잘할 수도 없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큰 의미를 둘 수도 없다. 그러니 삶이 재미없는 게 당연한 일이다.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 마주치는 반복되는 날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보는 것, 만나는 것, 들리는 것마다 익숙한 것들이고 반복되는 것들. 그래서 따분하고 사는 일이 지루하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간다면 비관론자, 우울증 환자가 되고 만다. 그렇게 살았다면 고생했다. 고생했으니 이쯤에서 자기 인생에, 자기 생활에 일단 정지를 눌러보자. 잠시 쉰다고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내 앞에 가는 사람을 목표로 두고 애를 쓰며 살았던 일상을 잠시 멈추고 지금 삶에 어디 고장 난 데는 없는지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다. 정말로 내 인생과 생활이 무의미하고 재미없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그것하고도 비교해 볼 일이기도 하지만 상호 비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자기 빈곤감을 가져올 뿐이다. 가장 좋은 길은 사물의 절대성을 깨닫는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일도 똑같은 것이나 비슷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엇도 다른 것들이다. 유일무이한 것들이다. 어제 내가 맞이한 아침과 오늘 찾아온 아침은 전혀 다른 아침이다. 한 사람을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은 어제 만난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움과 신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반짝이는 삶을 회복해야 한다. 세상이 낡고 재미없게 느껴졌다면 그 자신이 오로지 낡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부 풍경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때로는 잠시 멈춰 생각을 바꾸고 의도를 고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 가져보면 어떨까? 그러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일상의 행복.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다. 일상의 행복은 의외로 우리가 무시하고 넘긴 사소한 것, 낡은 것, 익숙한 것들 속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되풀이되는 것들 가운데서 느껴지는 편안함도 일상의 행복 가운데 하나다. 하루하루의 시간시간 맞닥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들이 많은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들이 많은가, 그걸 찾아내야만 한다. 달라이 라마는 무욕이 아니라 탐욕만 안 부려도 좋다고 했다. 세상이 번쩍거려 보여도 다 별거 없다. 만족 못하고 비교하면 너도 나도 별 수 없다. 너무 잘하는 것, 잘 되는 것 찾아 헤매지 말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면 된다. 보여주려는 마음이 앞서면 자존심 상하고 상처만 입는다. 좋아하는 거 하면 하다가 그만둬도 상처 안 받는다. 그럴 때는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자존감이 남는다. 요즘은 겨울에도 황사가 몰려오고 있다.
숨이 막혀 못 살겠다고 불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끔은 활짝 깨 산뜻하게 씻긴 깊고도 높은 겨울 하늘을 보여주기도 한다. 며칠 우울하게 보낸 마음이 있다면 그 하늘에 던져 맑게 세탁해야 할 일이다. 청명한 하늘에 감사하고 그런 하늘을 만날 수 있게 된 행운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한다. 오늘이 궂은 날이었다면 내일을 기대해보자. 내일은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까치발을 디뎌보자. 이것이 희망이다. 나는 날마다 내일을 기대하며 산다. 내일을 꿈꾸며 산다. 비록 내가 꿈꾼 내일이 허탕일지라도 난 날마다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기대한다. 가끔 황망한 날을 만나죠. 살면서 우리는 가끔 황망한 날을 만난다. 그럴 땐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을 때도 있다. 내 생에 이토록 황망한 날은 입원하던 날이었다. 그건 한꺼번에 몰아닥친 회오리 바람 같았고 태풍 같았다. 그 위기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휩쓸어 날려버릴 것만 같은 기세로 몰아닥쳤다. 신의 작정이었거나 계시였을까? 인간의 한정된 생각과 짐작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되지 않는 깊고도 커다란 삶의 웅덩이였다. 저녁 무렵부터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그냥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뱃속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픔이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물을 마실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편안히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누워 있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다. 다만 아프고 아프고 또 아플 뿐이었다. 소화제를 먹어보고 청심환을 먹어봐도 소용이 없었다. 먹는 대로 토했다.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아내가 병원으로 가자고 말했다. 새벽 2시쯤 됐을까? 아내가 거실 쪽에서 슬슬 짐을 챙기고 있었다. 병원에 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아내가 다시 병원에 가자고 졸랐다. 여보, 한 시간만 더 기다려 죽으려. 아무래도 이번에 집을 떠나면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난 방바닥을 뒹굴고 기어다니며 한 시간을 버텼다. 난 그동안 얼마나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던가. 내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고 쪽 책상이 놓여 있고 이부자리가 있는 이 방을 얼마나 좋아했던가. 끝없는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방 안을 둘러보고 또 둘러봤다. 시계는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더는 견딜 수 없었다. 여보, 갑시다. 우리 병원으로 갑시다. 더는 안 되겠어요. 난 다급하게 말하면서 양복을 챙겨 입었다. 119에 전화했으나 대전의 병원까지는 가지 않는다 해서 택시를 불렀다. 밖은 추웠다. 바람이 불고 눈발까지 날리고 있었다. 택시도 좀처럼 오지 않았다. 우리는 짐보따리를 들고 어두운 도로가에서 한참 동안 기다렸다. 그러다가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마침내 택시가 왔고 운전기사가 묻기도 전에 빠르게 말했다. 내가 많이 아픕니다. 가능한 대로 빨리 갑시다. 목적지는 대전 을지대학병원 응급실이요. 택시기사는 조심스럽게 속력을 내어 차를 몰았다. 병원에 도착하니 4시가 되었다. 응급실 앞 붉은 간판 글씨 아래 젊고 건장한 남자 2~3명이 서성이다가 사람을 맞았다.
누가 환자신가요? 나요. 내가 환자요. 안으로 안내하시오. 나는 청년들의 안내를 기다릴 사이도 없이 급하게 걸어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우선 커다란 의자에 앉았다. 택시 안에서도 구역질을 했는데 병원에 도착하자 구역질이 더욱 심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에서 소식을 알렸던 아들 아이가 도착했고 이웃고 지인인 김찬 교수가 도착했다. 난 김찬 교수에게 급히 물었다. 김 교수, 내가 아무래도 췌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선생님,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는 의사 환자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뱃속이 워낙 복잡해서 쉽게 무어라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조용한 질책이었고 답변 회피였다. 몇 차례 조사가 놓이고 침대에 옮겨졌다. 옷이 벗겨지고 환자 옷이 입혀졌다. 그때부터 기억이 오락가락했다. 시간 개념도 사라져갔고 눈앞에 있는 물체들도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했다.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 것 같았다. 정신의 끈을 아주 놓지 않으려고만 이를 악물고 또 악물었다. 모든 일이 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이윽고 어느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고 차가운 침대에 눕혀졌다. 수술실 같았다. 간호사인 듯한 여자가 내 입에 젤리 같은 걸 한 움큼 집어넣고 열을 세고 나서 삼키라고 일렀다. 그런 뒤 제갈이 물렸고 젊은 여자 의사 한 분이 목으로 무언가를 집어넣었다. 내시경 시술이었다. 까물대는 정신을 붙잡고 아픔을 이겨냈다. 눈에 고인 눈물이 지르르 흘러내리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 의사가 김한나 교수였다. 나를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준 고마운 분. 그런 뒤 중환자실로 다시 옮겨졌다. 그날 하루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나온 치료비만도 100만 원이 넘었다 한다. 진통제를 놔도 한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렇게 나는 길고 긴 병원 생활의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터널 속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길고 긴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둑한 터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길. 금방 빠져나오면 다행이지만 그 터널이 길다고 좌절할 필요도 기죽을 필요도 없다. 나는 그 터널 속에 갇혀서야 깨달았고 이 책은 그 기록이다. 나도 이렇게 아팠는데 일어났으니 당신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겨냈으니 당신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다. 약속하건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 나는 키가 작다. 시골에 살았고 아버진 소작농이었으며 가난했다. 집안 사정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외할머니 집에 던져져서 살았다.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외로움과 가정적인 결핍,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이들이었다. 그런데 괜찮았다. 영국 말 중에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고 시골은 신이 만들었다는 말이 있다.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도시에 살았다면 풀꽃은 모르고 살았을 테니까. 결핍과 외로움이 없었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를 쓸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남들에게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만 하면 그건 제 삶이 아니게 된다. 이를테면 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초등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었고 그 마음을 시의 언어로 담아낼 수 있었다. 게다가 나는 오랜 시간 무명 시인이었다. 시집을 내주는 데가 없어 첫 시집은 자비로 700부를 발간했다. 제작비 16만 원이었는데 당시 쌀 10가마니 값이었다. 그 돈은 아버지가 농협에서 빌려줘서 할부로 갚았다. 책값은 700원. 첫 책은 어머니가 사주셨다. 애처로운 시절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광화문 교보 빌딩에 걸린 시구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다. 나이를 한참 먹어서야 사람들이 내 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에 집착했다면 부정적인 마음이 삶을 사로잡았을 일이고 그랬다면 봄날도 영영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감정을 억지로 사랑하라는 말은 아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어둑하더라도 그것이 좋아질 날을, 봄이 올 날을 조금만 기다려보면 어떨까? 모자란 점을 나무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디. 지금 자기 삶이 부정적인 메시지로 가득하다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자. 너무 예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너무 잘하려고, 너무 앞장서려고 하다 보면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삐끗하면 내 인생 망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만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일이다. 그 사람만큼은 살아야지, 그 사람만큼은 먹어야지 하면서 말이다. 비교 대상이 많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분노하는 일도 잦아진다. 좁은 땅덩어리에 오밀조밀 모여 사는 우리가 어찌 서로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마는 너무 가까이에서 상대를 주시하고 또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행동은 스스로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말 부탁하건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떻게 온 인생인가? 엄청난 선택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행운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온 인생이다. 한 번 넘어지고 실패한 것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조그마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그건 누구의 인생이든 다 똑같다. 잘생긴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결국은 조그맣게 늙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자취가 영원히 남기 때문이다. 인생은 결국 조그만 기억으로 남는다. 돈, 미모, 명예, 학력은 모두 초라해진다. 그러나 삶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면 자식이고 학문이라면 학문이고 사회적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그 사람의 재산도 외모도 명예도 아닌 그 사람의 의미 있는 자취들 덕분이다. 사람은 결국 작아지고 고요해지고 초라해지고 무가치해진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무언가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라.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서서 다시 길을 가면 될 일이다. 남들이 가는 길이 나에게 맞지 않으면 돌아서 다른 길로 가면 된다.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다. 실패야말로 터닝포인트다. 터닝포인트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유턴 같은 게 아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온 길, 다시 새로 가라는 소리도 아니다. 가던 길 고쳐서 좋은 길로 가는 게 터닝포인트다. 9번 실패했다면 9번 노력했다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그렇다. 9번 실패해서 9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만큼 더 성공한 것이다. 9번 실패한 사람은 9번 터닝포인트를 만나 9번 길을 고쳐간 아름다운 사람이다. 금수저가 어떻고 흙수저가 어떻고 그런 생각은 품지 말자. 금수저, 은수저 필요 없다. 어차피 밥 먹을 때 쓴다. 그냥 스테인레스 수저. 평생 써도 닳지 않는 그런 수저 하나면 인생은 충분하다. 요즘 청춘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산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가. 실패자, 루저, 나고자인 것 같다고 생각하니 속에 열등감이 생기고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삶이 더욱 힘들다. 그러니 남에게도 나 스스로에게도 자극적인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대신 이런 말을 하자.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말. 괜찮다. 너 괜찮아.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될래? 뭐 하는 사람이 될래? 이렇게 묻고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비난받는 일이 흔하다. 어떻게 살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골에서 자기 하는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곤히 잠자며 오늘 하루 충분했다라고 만족하는 삶이 훨씬 더 나았다. 괜찮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고 살아보자. 기본에 충실하고 하루하루 충실하고 남에게 잘하고 이런 쪽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 어떤 삶보다 훨씬 성공한 삶이다. 그대 부디 너무 패배감에 빠져있지 말길. 그대의 패배가 끝내 그대를 승리하게 만들 것이니까. 지금의 빈곤이 끝내 그대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 또래가 주변 사람이 나보다 빨리 성공한 것을 마냥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잡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자기 안의 가능성을 믿고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천천히 가면 나무도 풀도 바람도 사랑도 자기 주변의 이름들도 인생도 더 잘 보인다.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나태주식으로 성공을 정의하면 이렇다.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어 그 일을 평생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 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성공이다.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성공일 뿐이다. 내 성공은 내 안에 있다. 내가 꿈꾸는 사람을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이른을 훌쩍 넘은 나도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을 지금 만나러 가는 길이다. 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내가 처음 시를 썼을 때는 16살이었다. 그 뒤로 계속 시를 썼으니 60년 동안 시만 쓰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권유나 문화적 배경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동급생 여자애가 예뻐서 연애 편지를 썼다. 하지만 마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달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이라도 표현해야 살 것 같아서 시를 쓰게 됐다. 그 뒤로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은 내 마음을 내 마음같이 표현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마음을 표현하면 엉뚱한 게 되곤 했다. 어려운 숙제였다. 60년. 60년 넘게 풀려고 해도 되지 않는 어려운 숙제. 지금도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때로 타인에게 마음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다. 나는 그 표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를 썼다. 어떤 이는 편지를 쓰고 어떤 이는 말로 하기도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타인에게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시를 쓴다. 화장실에서도 쓰고 목욕탕에서도 쓴다. 자전거를 타다가 떠오를 땐 자전거를 멈추고 핸드폰을 꺼내 기록한다. 자다가도 쓰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쓴다. 이게 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본 아름다운 풍경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연습이다. 능숙할 때도 됐건만 늘 서툴다. 서툴러서 이렇게 오랜 시간 쓸 수 있었다. 그래서 난 말할 수 있다. 잘 못하고 서툴지만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젊은 시절 들은 한의사의 이야기를 생각하곤 한다. 일악이 얼마인가를 계량하고 깨닫는 것이 한의사로서의 일생이었다고 한다. 일악은 한 주먹인데, 이것도 한 주먹이고 요만큼도 한 주먹인데 도대체 일악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일생 동안 고민했다고 한다. 사랑을 깨닫는 것도 한 세월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가 되면 사랑이 끝난다. 인생도 알 때가 되면 인생 역시 끝난다. 결국 사람은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모를 때 출발해 그것을 알 때쯤이면 끝난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이치가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세상을 좀 살고 이제 잘 보이기 시작하면 눈이 나빠지고 잘 들을 줄 알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다. 지혜를 얻고 알만 하면 능력을 빼앗고 수명을 가져가는 것이다. 내 몸이 아파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아직 세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을 제대로 알고 그때야 목숨을 가져가는데 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목숨을 준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난 오늘도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시를 쓴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진 않은가? 다행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니까.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행복.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행복은 좋아하고 즐기는 때에 온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지자 불여 호지자. 호지자 불여락지자. 공자는 무려 2000년 전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말했다. 2000년 전에 살던 공자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의 권유는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뜻이다. 이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행동하기 아주 쉬운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락자, 즉 즐기는 인생이 없다. 호자, 좋아하는 인생 또한 낡은 담벼락처럼 무너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오로지 지자, 아는 인생으로서만 평가받고 있고 서로 경쟁하고 살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즐거운 하루는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다. 즐기는 일은 함께 해도 되지만 일단 혼자서 하는 일이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음만 먹으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혼자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족과 자존감이 나오게 돼 있다. 나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글쓰기를 좋아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시 쓰는 것을 즐겼기에 여기까지 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직장을 잡더라도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결국 성공한다. 돈이나 성공만 바라거나 또는 잘 되는 곳만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다. 가장 쉽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락자, 호자의 인생을 건너뛰고 가장 하급이라고 말하는 지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인생은 팍팍하다. 물론 아는 것,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좋아한다는 정서적이고 인간적인 관념이 덧입히지 않는 한 이 지자로서의 삶은 매우 삭막하고 힘들고 끝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건 기쁜 일이 없어서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기뻐해야 할까? 작은 일,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면 된다.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다.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고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여지없이 온다. 밥 먹을 때 그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이 온다. 걷는 것, 하늘을 볼 수 있는 것, 버스 탈 수 있는 것, 퇴근하고 돌아올 집이 있음을 감사해보자. 그것이 곧 기쁨이요, 행복이다. 우린 서로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기뻐하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난 늙어서 더 행복하다. 젊었을 때는 아주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행복도 연습이다. 행복도 학습이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학습하고 깨달을 때 행복은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우리 인생 사실
뭔지 모르고 산다. 인생을 알고 사는 사람. 인생은 이것이다. 정의 내리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인생은 무정의 용어다 라고 생각한다. 정의 없이 그냥 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정의할 수 없는 인생. 그것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보자. 지금 우리는 행복을 손에 꽉 쥐고 있다. 힘주려고, 싸우려고, 잔뜩 긴장해서 주먹을 쥐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볼 수 없다. 힘을 풀고 손바닥을 펴면 그 행복이 보인다. 이른이 넘어도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나는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랑시를 쓰고 있다. 사랑을 완전하게 해봤다면 사랑시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에 대한 미흡함, 그리움, 호기심이 있어서 쓰고 있다. 그럼에도 나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라고 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사랑시를 쓴다. 그런데 이른이 넘어도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 나의 시 사랑은 언제나 서툴다에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툴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어제 보고 오늘 봐도 서툴고 새로운 너의 얼굴. 낯설지 않은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금방 듣고 또 들어도 낯설고 새로운 너의 목소리. 어디서 이 사람을 봤던가, 이 목소리 들었던가. 서툰 것만이 사랑이다. 낯선 것만이 사랑이다. 오늘도 너는 내 앞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오늘도 나는 네 앞에서 다시 한번 죽는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고 보청기를 껴야 할 때가 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주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면 시끄러워서 못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 소리에 집중하게 된다. 우리가 사람 많은 카페에서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많은 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상대의 말에 집중하면 주변 소리가 조용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은 원래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다. 여기에 특별히 들어간 게 사랑이다. 서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능숙한 게 아니다. 사랑은 언제나 처음이기 때문에 매일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서툴다. 사랑은 늘 서투르고 짝사랑이며 늘 첫사랑이다. 사랑은 서툴기 때문에 때론 아프다. 젊은 날의 사랑은 한쪽만 바라보고 직진한다. 그래서 좌절할 때가 많다. 그럴 땐 뒤를 돌아보자. 인생을 뒤흔들 그런 사랑이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잘 안 될 것을 안다. 나도 그랬으니까. 괜찮다. 사랑 앞에 조급할 필요 없다. 젊은 시절에는 관능적인 사랑인 에로스에 집중하게 된다. 상대를 내 영역에 두려는 불같은 사랑. 여기에 친구나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인 필리아를 더하길 권한다. 그러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랑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사랑하게 되면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면 사람에게 상처받을 일이 없다. 아내와 나는 50년 가까이 살았다. 온갖 일이 다 있었다. 가난한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나 눈물나게 행복한 날도 있었고 주름이 늘고 병원에 입원해서 서로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깨달은 날도 있었다. 지금 아내와 나는 필리야, 친구 같은 사이가 됐다. 지금 사랑이 젊었을 때보다 더 좋다. 사랑이란 영역 안에 서로를 가두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둬서 사랑을 해보자. 그러면 아픔과 슬픔도 적당해진다. 오늘도 우리는 서툰 사랑을 하고 있다. 그 서툰 사랑을 응원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내가 병을 이겨내고 다시 밖을 나섰을 때 아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나에게 들려주는 인사말이 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전혀 의외의 인사말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심 놀라곤 한다. 내가 병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고 신세를 졌고 염려하는 마음을 줬으니 이쪽에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해야 할 일인데 거꾸로 된 인사가 되고 말았다. 마치 나를 만나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 사람들의 인사말은 일사불란하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역의 원근을 가리지 않는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그렇게 한다. 팔순을 넘기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형제 자매들, 가족이나 친지들은 물론이고 같은 아파트 주민들, 교회 식구들,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동료들, 문인들, 심지어는 아주 오래전에 내가 아이를 담임했던 학부형들이나 아름아름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두 손을 모아 인사를 건넨다. 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고마운 일이겠는가? 그만큼 그들이 나를 생각하고 사랑했다는 한 증거이지 않을까? 그들 마음속에 내가 밉지 않은 사람으로 자리 잡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직은 그들에게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그런 인사말을 전해들을 때 나는 박하사탕을 입에 문 듯 가슴이 환해지기도 하고 양파를 씹은 듯 알싸해지기도 한다. 살아있음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새삼스러운 깨달음에 이르기도 한다. 살아있음의 감사.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감사가 어디 있겠는가. 유뇨 같은 시인은 나처럼 해피엔딩으로만 끝날 수 있다면 한번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말을 농담조로 들려주기도 한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그렇게 인사할지 모른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건 한동안 내 삶의 등대다. 나에게 살아갈 힘을 줄 것이고 앞길을 안내할 것이다. 이런 데서도 나는 글 쓰는 한 사람으로서 언어의 숨은 힘을 실감하곤 한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죽을 병 걸려 반년. 병원에 엎드려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풀려나온 날. 사람들은 나를 만날 때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 왜 내가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야지. 저쪽에서 거꾸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걸까? 그땐 그것이 궁금했었다.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구나 싶었다.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이 얼마나 눈물겨운 세상인가. 이런 세상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